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방역홍입니다.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 부모님들은 주어. 자, were having. 자, 여기서 having은 가지다 뜻이 아니고, 여기서 뭐냐면은 먹는 중이었다. 자, 먹는이죠. 없는 아니고 먹는. 어이구. 자, 먹는 중이었는데, 자, dinner. 저녁 식사 파티를. 자, that Saturday. 자, that에서 지시대명사예요. 그날 토요일날. 자, 그날 two weeks after. 자, 언제냐면은 2주 후에죠. 자, Uncle Tommy came on 2주 후에. 자, no one, 아무도 talked, 말하지 않았어. But his는 Tommy라고 할게요. Tommy의 직업에 대해서. 자,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내 아빠는 시도했어. 자, try, 뭐를? To convince, 목적어 1번이죠. 그러면 설득하는 것을 시도했어. 내 엄마를. 자, that 접속사고. 자, Uncle Tommy, 자, drank, 술을 마시다 뜻이에요. 술 마시는데, 자, an entirely, 완전히. 자, 너무나 많이 먹어. Too much. 부정어의 뜻이죠. 자, it's just so sad. 그것은 너무나 그냥 슬퍼. 라고 해서 엄마예요. 엄마가 말했어. 자, sad or not. 네가 슬프던, 슬프지 않던. 내 아빠가 말했어요. 자, 아빠가 말하기를, 자, we can have.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 자, drunk는 pp예요. 자, drunk은 여기서는 사실상 person의 뜻이에요. 뭐, 말하자면 술 취한 사람을, 혹은 알코올 중독자를. 자, 그래서 living 분사구조에 앞에 나온 drunken 수식이에요. drunk. 자, 술 취한 사람이 living 분사구조 사는 것을. 자, in our room 우리의 집에. 그래서 분사구조의 능동의 뜻 현재 분사 주의하시고. 자, 캐롤이 누군 누구냐면 my mom, 엄마 이름이죠. 자, 캐롤이라고. 뭐 엄마의 남동생이나 혹은 여기서는 뭐 오빠 정도 되겠죠. 느낌상. 자, 일요일날 I will tell 동사 원형. 나는 말할 것이야. him은 누구에게? Tom에게. 자, 그래서 대생략 됐고. 자, he는 누구냐면 Tommy겠죠. Tommy has to 뒤에 동사원형. 자, get a job. 자, 직업을 얻어야 돼. 혹은 has to 뒤에 또 동사원형 2번. 혹은 떠나야 돼. 바깥 못하면 나가 이거죠. 저 아빠 주장은. 자,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요. 자, last night. 지난밤에 after I got home. 가슴에서 집에 도착. 한 후에 I would see. 나는 동사원형. 자, 보곤 했었어. 빛을 on 어디에? 그의 방에. 자, light이니까 on 썼어요. in은 안 쓰고. 자, 그리고 and pressed 했어. 나는 지금 press 눌렀어. 내 귀를. 자, to 어디다? the wall 벽에. 자, to try가 또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이에요. 부사의 목적으로 시도하기 위하여. 자, 그 다음 또 to 생략구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건 to 부정사의 동사원형의 1번, 그 다음 to 생략구조의 또 to 부정사 2번이에요. 자, 듣기 위하여 부사. 자, what he was doing 또 의문사 조동사 저 의주 동의 간접의문문이죠. 간접의문문이 뭐로 쓰였냐면 목적으로 쓰였어요. 무언가. 자, he는 Tom이에요. Tom이 하는 것을.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뭐 주꺼 놓고 1번부터 지시대명사 문제 내기 좋죠. 누가 Tom이고 누가 아빠고 누가 낸지 거의 다 톰일 거고 하나가 뭐 나든지 아빠 하나 될 수 있겠죠. 자, sometimes는 가끔씩. 자, 나는 자 들어갔어. to his room 아니죠. 여기서는 to가 없어져야 되겠죠. 여기서는 왜냐면 이게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에 to가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his가 말하는 건 톰의 방에. 자, 그러나 he는 톰은 stop talking. stop 뒤에 목적어 말하는 것을 멈췄어. to me 나에게. 자, as much as he used to. used to는 하곤 했었던. 학원이라는 건 학원이 맞겠죠? 학원 했었던 것처럼. 그러면 as much에서 뭐뭐만큼 많이가 평소에 했던 것처럼 많이 얘기를 안 했단 말은 거의 얘기하지 않았다. 자, at a meals는 meals가 뭐냐면 식사 시간. 뭐 식사에서 밥 먹는 곳에서. 자, he는 또 Tom이에요. 자, Tom은 그래서 he는 would의 주문말이에요. 말하곤 했었다. 자, no luck today. 오늘은 행운이 없었어. 행운이 없었단 말은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직업을 얻지 못했고. 그리고 내 엄마와 1번. 자, 그리고 아빠는 2번. 자, 우드도 과거의 습관, 불규칙 습관으로 뭐뭐 하곤 했었다. 쉐이크. 흔들곤 했었다. 자, 그들의 머리를. 아이고, 망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히드는 또 톰이에요. 톰은 또 우드 준말이죠. 우드 go on. 자, 우드 동사 원형 썼고. 자, go on 뒤 ing는 계속 그냥 식사를 하고. 자, 우드 뒤에 두 번째 동사 원형이 여기 excuse. 신뢰한단 말이죠. 그럼 신뢰하는데 그 스스로를. 그러면은, 물러난다 라고 의역하면 됩니다. 그 스스로 물러났다. 자, before the dessert가 자, 뭐 하기 전에 to go back
저녁 식사 전에. 자, 그러면 여기서 끊을게요. 저녁 식사 전에 excuse 했어요. 물러났는데 실례합니다 하고 저 to go back이 또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어요. 여기서 끊어주고 참 돌아가기 위하여 to 어디로? 전치사 그의 방으로란 말은 또 톰의 방으로 백수 눈치 보이니까 디저트 안 먹고 그냥 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글의 주제는 또 알파고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술 좋아하는 백수 언클 톰.